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역할을 한 전세대출이 역설적으로 사기의 온상이 됐습니다. 특히 청년 전월세 대출이 시장을 왜곡시키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검찰은 지난달 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일당을 구속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인터넷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으로만 대출 서류가 접수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이 같은 대출 사기는 전국적으로 적발됐습니다. 청년 전월세 대출은 가구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. 복지라는 취지상 일반 전세 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느슨합니다. 주금공이 100% 보장하는 특례 보증이기 때문에 은행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요인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고 전세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은 뭐 보증이 있으니 우리는 돈 다 받는다. 보증기관은 서민들 주거보호하겠다는 선의겠지만 결국은 이 선의가 그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특히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은행은 편의성을 우선하는 청년층의 주요 전세대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전체 공급액 6조 6천억 원 중 60% 이상인 4조 900억 원이 카카오뱅크에서 나갔습니다. 셀카 인증, 신분증 사본 탐지, 이상거래 탐지 등 기술은행답게 다양한 금융 분야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. 시중은행들도 비대면을 운영하지 않거나 1년 미만 취업자에 대해서는 창구 접수만 허용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. 일각에서는 보증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주금공은 현재 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.